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다음 달 3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물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에 누구를 특별 사면할지 다음 달 2일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 여권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다면서 그날을 넘기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 만큼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사면권 행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결코 뭐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.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지지층의 반발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함께 사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여기에 시민, 종교단체와 경제계의 요청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,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,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한 각계의 요청을 모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서 이제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